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친구랑 같이 오늘 한강 걷는 날이에요. 지금 시간 6시 39분. 뭔지 아시죠? 일단 살짝 그 선선하면서 그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지금 시간. 그런 시간. 아, 좋다. 여러분, 한강을 좀 보여드릴게요. 좋다. 한강 한 진짜 4년 만에 걷는 것 같아, 4년 만에. 여기가 지금 성수대교 쪽이니까 아마 여기서부터 한 30분 걷고 30분 다시 걸으면서 올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오늘 저랑 같이 산책하는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. 여러분들과 같이, 여러분들 이 영상 보면서 같이 이렇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맞다. 그리고 제가 옆머리를 좀 잘랐어요. 옆머리랑 뒷머리랑. 그게 뭐지? 잘 보이나? 편의점 있다. 편의점 가서 물 하나 사자. 뭐야? 또 다른 거 뭐 먹을래? 아, 뭐 안 생겼네? 이거 먹자. 대학교 동아리 분들끼리 막 놀러 가가지고 돗자리 깔고 다 같이 놀고 막 하는 거 보면은 너무 부러운 것 같아.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여가지고. 가다 중간에 편의점 같은 거 없나 봐. 아, 있겠지? 아, 반대로 가야 되나? 저희 다시 반대로 가고 있어요. 세이 쉬고 있나봐요. 비둘기도 카메라를 잘 못 들고 다니겠어. 이번 영상은 내가 볼 때 각도가 다 밑에서 찍히는 거야. 약간 사람 많은 곳에 있을 때는 이렇게 카메라 각도를 낮추고, 아니 좀 없다 싶으면 올려요. 다시 카메라를 이렇게 낮춰요. 여러분들 이제 뭔지 이해하시죠? 카메라 왜 낮췄는지. 벌레가 너무 많아요. 너무 많다. 이렇게 다니면 좀 괜찮냐? 어, 지금 딱 좋아, 지금. 그치, 와. 어, 위협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죠? 와, 가만히 있지 않으셨나요? 다 마신 것 같은데? 눈을 절대 감으면 안 돼, 눈을 절대 감으면 안 돼. 계속. 아까 벌레 많다고 눈 계속 감고 있었죠? 아유, 너무 아파요. 아, 좋다. 눈을 절대 감으면 안 돼, 눈을 절대 감으면 안 돼. 마신다. 마신다. 뭘? 도대체 뭘? 뭔지 알죠? 나무에 대고 등 한번 치고. 자, 여러분들 오늘 저 오늘 제 그 눈 밑으로 나오는 컨텐츠였거든요. 여러분 눈치채셨죠?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한강을 좀 이렇게 바라보고 같이 좋은 풍경을 담고 중간에 앉아서 뭐 운동도 하고 막 그러려고 했었는데 사실 여건이 잘 안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좀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사실 조금 아쉽네요.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. 백현이와 함께 산책하는 방송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 안녕.
네. 네. BJQ?